블박차가 가다가요, 네, 멈춰야 되는데, 그냥 앞차가 가겠지 하다가 앞차를 쿵 들이받습니다. 얼만큼 세게 들이받을까요? 아이쿠! 에이, 앞차가 황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좌회전 신호였는데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하나, 요때쯤 브레이크 들어와야 되는데 앞차 그냥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반응 시간이 1초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냥 가려고 하다가 뒤늦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뒤늦게 꽝! 원래는 아까 브레이크 들어왔어야 돼요. 반응 시간이 1초거든요. 지금 좌회전 신호에서. 이때. 여기가 7초죠? 예, 여기서부터 뭐 7초 초반인지 후반인지. 그리고, 예, 이때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돼요. 반응 시간 1초니까. 근데 안 들어와요? 그리고 9초인데도 안 들어와요? 예, 아니, 3초 만에 이렇게 반응이 늦다고요? 그냥 갈라고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그게 블박차도 잘못했어요. 블박차도 아유 그래 너는 가든 말든 나는 멈출 거야. 그럼 사고 안 나요. 앞차 가면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빵. 얼마큼 차가 망가졌을까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훈 대표. 네. 지금 한문철 TV를 AI 작업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사고와 제일 똑같은 거 다섯 개를 딱 찾아주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2만 4천 개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거 다섯 개딱 찾아갖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작업을 이제 얼마 만에 해줄 이제 완성된다고요? 순. 순 예. 예. SON 얼마 순이 얼마야? 6개월? 한 6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되면은 내가 데리고서 진짜 내가 그 대표는 일안 하고 나랑 맨날 놀러 다녀도 돼. 이거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예. 하여튼간에. 6개월이 아니라 1년 내만 되면 진짜, 난 진짜. 그래서 6개월에 되면 더 좋고, 올 말에 되면 좋고,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만 AI로 만들어주시면은,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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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고입니다, 최고. 예. 자, 근데 지금 요거, 저 앞차 수리비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우르르 하는 거는 내 차가 급히 스면서 내 차에서 난 소리죠. 내 차가 이렇게 하면서 서 있는 거 쿵. 쿵이겠어요? 쿵이겠어요? 아니 앞차 흔들리는 정도로 보면 되잖아. 앞차 흔들리는 정도. 저 앞차가 흔들린 게 아니라 내 차가 흔들려서 흔들린 거지. 살짝이죠. 살짝. 살짝. 수리비 얼마인지 23만 원이라든가? 앞차 수리비 23만 5,580원. 예. 그러면 진짜 경미한 거죠. 앞차 수리비가 23만 5천 원이면 그게 공인까지 다 합친 거거든. 여기 그림이 있나? 하여튼, 그럼 얼마나 다쳤을까요, 앞차는? 앞차에 남녀 커플이 타고 있었대요. 네. 젊은 커플이. 그러면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다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은, 자, 우리 두 분이 볼때저 정도면은, 저 앞차 수리비가 앞차가 깔끔한 좀새차 같아요. 저 차의 수리비가 23만 5천 원이면은 그러면은 사람은 병원에 몇번 정도 치료받으면 적당하겠어요? 일반적으로 한 1주, 2주 나오지 않을까요? 전치. 아니 병원에 가면은 2주는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병원에 물리치료 몇 번이나 받으면 될까요? 3번 정도 세 나오지 번 않을까요? 정도. 세번 정도. 그러면은 병원비 얼마 나오면 적당할까요? 세번 정도, 세번 정도 치료받으면. 비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합의금은 없죠? 이훈 대표, 합의금을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앞으로 다쳤다 그러는 거야. 대인 접수 해달래요. 그래서, 아, 이거 대인 접수 해줬어요. 자, 그러면, 병원비 나가고, 병원비 몇십만 원이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저 갖고 입원해요, 안 해요? 저 갖고 입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리겠는데. 성향에 따라 다를지, 아니면, 유리인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진짜 아픈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저 정도 갖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입원은 안, 제 상식적으로는 입원은 안할것 같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이제 합의금을 먼저 지불을 할 수도 입원은 안 있겠죠. 하고 병원에서 이제 몇번 치료받으면서 합의금 달라. 그럴 수 있겠죠. 합의금 얼마 정도 주면 돼요? 한 100에서 200 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 갖고?
원하는 저쪽 이제 탄 사람이 원하는 게. 아. 원하는 게. 네. 그러니까 나 합의 저 돈 안 주면 나 계속 누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만약에 한방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하루에 한 평균 25만 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 계속 누워 있으면은 거기 니네가 더 훨씬 손해인 거 알지? 자, 앞으로 일주일 남아 있어. 8일 남았어. 25 곱하기 8 하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줄래? 내가 계속 누워 있을까?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돈을 줬을까요?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이게 언제 2023년 12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빠바밤 빰빰빰빰빠밤. 뭐야? 810만 원? 한 사람 810만 원. 한 사람은 914만 원? 와, 이미 이따만큼 벌어졌어요. 야. 차는 여기 살짝 요거. 그래서 저거 하는데 뭐 이렇게 23만 4천 원이면 범퍼 갈 이유도 없이 거의 뭐 이렇게 닦아내고 뭐 해줬겠죠. 그죠? 여기. 아, 밑에가 아니라 여긴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요건지, 이건지. 하여튼 간에. 자, 수리비가 23만 5천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오잖아요. 대물. 23만 5,580 원. 근데 대인은 두 명. 1,700만 원. 아까 그걸로, 요걸로 1,7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심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예. 누가 800이고 누가 900인지 궁금하네요. 남자가 800인가요? 여자가 800인가요? 남자는 며칠 입원했고 여자는 몇 시간 입원했나요? 네, 요거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게 800, 900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병원비와 합의금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랑 통화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를 신청해서 알려줄 수 없대. 야, 그것도 개인정보네. 아이고, 별의별. 남자는 병원비가 565만 원, 합의금 350만 원. 아, 남자가 900이구나. 그래서 914만 몇천 원이었죠. 여자는 하여튼간 입원도 하고 통원하고 합쳐서 치료비가 420만 원, 합의금이 380만 원. 이야. 어휴, 이제 앞으로 뒤에 차가 쫓아올 것 같으면 가다가 나도 갈 듯 갔듯이 뜬금 없죠? 꽁. 어이구, 요즘 젊은이들, 진짜 취업하기도 힘들고 자동차 한 대 딱 있으면은, 아니,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대략 저 정도라고 그럽니다. 아, 야, 한방병원이래요. 한방병원은 저렇게 많이 나와. 12급이면은 뇌진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머리 다쳤다? 12급, 14급, 12급부터 14급까지인데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네. 하본부장. 네. 저기. 네. 12급이면 진단이 뭐야? 염좌하고 또. 염좌하고. 뇌진탕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부상맹이 두 개 있으면 그 높은 등급 한 개 더 올라갑니다. 한 대 더 올라가고. 예. 그럼 12급이면 일반적으로 뭔지 한번 찾아봐. 12급이면 PTSD 예상 스트레스 장애 뭐 척추 염좌 뭐 나머지 기타 뭐 열상 단순 염.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 후미쳐 들으면 염좌지 염좌. 예, 거의 뭐 99% 염좌라고. 염좌. 아, 혹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그렇게 예상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또 그건 아니겠지? 예, 그것까지 염좌겠지. 알았어. 예, 네. 그래.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끝난 게. 아, 물론 어떤 경우는 염좌로도 5년 동안 치료받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건 사고가 컸는데 어디가 부러지지 않았는데 너무 계속 안 나아갖고 사고가 컸는데 큰 것에 비해서는 부러지진 않았어. 근데 그전에 멀쩡했던 사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5년 동안 치료받았던 그런 사례는 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장애까지 인정받았어요. 병원에서 아, 이제 MRI 찍어 보고 하더니 아, 이거는 장애가 인정됐. 예. 근데 그렇게 큰 사고로 그런 게 아니고 요 경미한 요 쿵인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1,7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내 차 소리야. 이걸로 남녀가 직업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몇 살인지. 한방병원. 아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게 남자는 900만 원 좀 넘고 여자는 800만 원. 그 중에 반반씩 나누나? 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니 이거 좀 이게 한방병원 이걸 이런 거는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병원에서 도대체 뭘로 치료를 해줬느냐? 그러려면 엑스레이도 찍고 요새는 한방병원도 파는에도 엑스레이 있거든요. 엑스레이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언제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았느냐?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날부터 병원 갔느냐? 그 다음날부터 갔느냐? 아니면 한 일주일 있다 갔느냐? 예. 아 병원비가 더 많네. 남자는 병원비가 565만 원. 그리고 합의금 이게 합의금 손해배상이에요. 그게 350만 원. 여자는 병원비 420만 원. 합의금이 더 많네. 병원비는 적은데. 아, 좀 일찍 태어냈나? 참나. 이거 여러분들 이게 1700만 원짜리라니. 한의원에서 과연 그만큼 치료가 필요할까요? 어느 병원인지는 안 알려준다네요. 보험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보험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야 이거 이상하다. 보험사기 의심이 있다. 그러면 고발할 수 있어요.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발이 들어가면 그러면 심평원,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거기서 병원에서 치료한 것이 그게 제대로 한 거냐, 적정하냐 그거 자료 달라고 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해서 그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받아갖고 이게 과연 이 사고로 다쳐서 치료받은 게 맞냐 안 맞냐, 그리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입원해야 될 정도인지. 거기 입원해서 계속해서 뭐 이 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이거. 아 물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는 있겠지. 예.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에 JTBC 한분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겁나면 지금이라도 토해내야 돼. 토해내면 나중에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두 남녀뿐만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지켜보시죠.